아, 오랜만이네. 아, 그렇구나. 벌써 모임 날짜구나. 그래, 알았어. 잘 지내고 있어. 표정이 별로 안 좋으신데요? 그러게요. 그러게. 이번 모임 갈수 있을까? 아, 보니까 입고 갈옷 때문에. 모임에 사실 예쁜 옷 입고 가고 싶거든요. 입을 옷이 없는 것 같으면 속상하죠. 이제 배는 또 가려야 되니까 또. 아니, 괜찮은 것 같은데? 모임을 나가야 되나? 아, 그래도 꾸준히 운동을 하시는 모습이 보기는 좋습니다. 아니, 저렇게 치열하게 운동도 하시고 다이어트 중이신데. 운동을 하면 할수록 몸이 아프고 힘들더라고요. 많이 못 움직이겠더라고요. 정말 견딜 수 없는 통증 때문에 새벽에 응급실을 간 적이 있어요. 피 검사에서 염증 수치가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우선 그 원인을 찾아야 된다. 안 그러면은 약물에 효과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수 없는 통증으로 계속 고생하고 있다가 운동을 그만두게 됐어요. 식사 준비 중이시구나. 죄송한데 다이어트 식당이라고 하는데 고기가 너무 많으신데요? 유진아, 서진아, 밥 먹자. 아, 아이 빨리. 괜찮아지신 거예요? 오해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앉아, 각자 자리 앉아. 맛있게 먹어. 배고프지? 앉아서 먹어, 앉아서. 아구 잘 먹는 게 이게 맛있어? 정말 한창 먹을 때죠. 최근 들어서 다시 이제 1일 1식 다이어트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숫자보다는 우선 몸이 좀 가벼워진 걸 느껴서 계속 지금 꾸준히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아유, 애들 밥다 차려 먹이고 나서 그제야 이제 혼자 식사하시네. 밥은 잡곡밥하고 그다음에 고구마 반개 그리고 시금치 이런 저염식 식단으로 가볍게 먹고 있어요. 저는 국도 안 먹어요, 국물도. 그리고 튀긴 음식, 뭐 이런 뭐 탄산음료, 뭐단 거. 그러니까 요즘 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먹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뭐 젤리, 과자 이런 군것질 그런 것도 안 좋아하고요. 특별히 크게 이렇게 살찔 만한 음식을 좋아하지는 하는 건 없어요. 정말 속상할 때는 식당을 가면요. 요즘에 아이들이 한참 클 때라서 밥을 추가로 많이 시켜요. 고기 먹을 때. 근데 항상 아주머니가 제 앞에 놓으세요. 항상. 올해는 꼭 체중도 줄고 건강해져서 아이들하고 좋은 시간 많이 많이 보내고 싶어요.